네, 59 B타입. 59제곱미터가 A랑 B랑 C타입이 있는데 그게 저희는 이제 B타입을 구성했습니다. 네, B타입 구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방은 총 3개고 화장실은 2개. 확장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서비스 면적까지 다 합치면은 저희가 26.38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전용 면적 59.99 보이시잖아요. 예. 예, 저거 이제 평수로 계산하면 18.14평 나오고요. 예. 예, 서비스 면적이 한 8.23평 해서 합이 26.38평 실사용 면적 나오십니다. 그래서 보통 요 정도 평수에서 굉장히 잘 빠져가지고 서비스 면적이 너무 넓게 나왔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데는 불편을 없으실 겁니다. 안쪽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정면으로 보이는 게 이게 뭐죠? 예, 정면에 보이시는 게 이제 신발장인데 신발장도 그냥 평범한 신발장이 아니라 향균 이런 시스템도 여기 다 향균 시스템 다 있네요. 뭐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전자향균이 들어가서 다 이렇게 항균이 되게끔 신발이 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는 이제 그 우산이나 우산. 각종 도구들을 넣는 곳이고 한쪽으로 한번 들어보죠. 뭐 여기 방마다 어떻게 저 붙박이자 같은 거는 다 마련이 되어 있나요? 예, 방마다 그 옷이나 뭐 수납 같은 거 하실 수 있게 다 공간 하나 마련되어 있고요. 다 전부 다 기본 제공이기 때문에 보시면 되는데 일단 저 작은 방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예, 작은 방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여기 보이는 게 여기 지금 보이시는 조그만 붙박이장이 있으신데 이것도 이제 기본 제공이고 또 붙박이장 안으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요즘에 그냥 옷에 넣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향균 될 수 있게 여기도 향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다 기본 제공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오른쪽 이 공간은 뭐가요? 바로 옆에 이 공간은 이제 가변형인데요. 방으로 쓰시려면 방으로 쓰시고 지금 보시는 대로 서재로 쓰시려면 서재로 쓰시는 건데 이제 가족 수에 따라서 자녀분이 많이 있느냐 한 명밖에 없느냐에 따라서 굳이 한 명밖에 없으신데 방을 두 개까지 이렇게 해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넓게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건 선택사항이라서 밑에 보시면은 여기 벽 들어가는 부분 보이시죠? 예, 그래서 입구는 여기, 문은 여기 열릴 거고 문은 이제 옵션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자분께서 나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좀 안쪽으로 들어가시자면 들어가시면은 이제 이게 이제 방으로 만들 경우에는 왼쪽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드레스룸 되겠습니다. 좀 가까이서 볼게요. 드레스룸도 좁지 않고 넓게 그렇죠? 지금 여기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는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좀 넓게 쓰실 거면은 여기도 하나 더 하셔서 쓰셔도 되고 다음은 정면으로 보이는 게 화장실 보입니다. 거실에 있는 화장실인데 그 화장실 안에서도 일단 들어가 보시면요 욕조 있으시고 세면대 있으시고 그 요 시스템도 요즘에는 화장실에서도 이렇게 문 열어줄 수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욕실에서도 컨트롤을 다 할 수 있게끔 보통 저희가 화장실에서 갑자기 누가 문 열고 하면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그리고 요즘에 화장실 바로 앞에 이게 팬트리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창고죠 한마디로 창고. 청소기나 이제 평소에 이제 도구들을 넣어둘 수 있는 창고도 이렇게 팬트리 공간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으시고 이제 앞으로 쭉 나가시면은 거실이 보이십니다. 거실과 주방 보이시는데 지금 주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저기 보이시는 그 인덕션 양쪽에 두 개가 있죠. 식탁 요거 식탁은 제공이 되는 거 아니지만 바로 옆에서 조리하시고 바로 옆에서 또 식사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게
인덕션 양쪽에 마련되어 있는 거고요. 공대 오븐, 오븐도 기본 제공이고요. 오븐 기본 제공. 네. 수납 공간도 바로 냉장고 옆에도 이렇게 크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네. 냉장고는 죄송하지만 기본 제공이 아니십니다. 저희가 기본 제공으로 그 6대 가전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김치냉장고, 오븐기, 인덕션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참고하시고요. 보시면은 이제 주방 있으시고 왼쪽을 보시면은 세탁실을 보이십니다. 지금 세탁실에 보시면은 여기 세탁기 기본 제공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 세탁기 말고도 건조기 하나 더 드리거든요. 그래서 세탁기 위에다 건조기 놔두시든가 아니면 따로 이쪽 앞에 놔두시든가 그래서 뭐 옷을 따로 건조하고 이렇게 하는 불편함 없이 바로 건조해서 입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거실이죠. 네, 거실입니다. 거실 천장 보시면 에어컨이 보이시죠? 네. 기본 제공입니다, 에어컨. 기본 제공되는? 에어컨은 거실에 하나와 안방에 하나 이렇게 두 개가 기본 제공이고요. 작은 방에서 이제 사용하실 것 같으면은 이제 실외기 다셔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죠. 에어컨은 안방으로 한번 네, 들어가보죠. 안방 들어가세요. 안쪽에 안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예, 네, 안방을 보시면은 안방에는 당연히 방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화장실, 화장대, 그다음에 여기가 화장대고 예. 여기 쪽에 이제 드레스룸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 샤워부스도 이렇게 따로 예 거실에 있는 거는 저기 욕조가 있었죠? 예 여기 이제 안방에는 욕조 대신에 샤워부스로 해놨고 25평 구조를 살펴봤습니다.